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의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 법제를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정경련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 인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등 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.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이른바 3% 룰을 폐지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